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결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교회에 왔더니 경찰서에서 또 공문이 하나 왔더라고요. 이 법적인 소송 공방을 계속 벌이고 있죠. 전광훈 씨하고 그 다음에 전광훈 씨 집단 광신도들 또는 추종자들하고 말입니다. 이번 거는 김웅민 군이죠. 맥다니엘 TV의 운영자 그 형제에 대한 경찰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송치가 됐어요. 검찰로 넘어갔다라는 얘기죠.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요,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 앞길 인생 망치고 싶은 생각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범법행위 있잖아요.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건 말고도 좀 걸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전부 다 줄줄이 진행을 해나가면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 전에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이거 다 범법행위다. 범죄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댓글만 달아도 범죄 행위가 되는데 직접 오기도 하고 또 방송으로 올려대기도 하고 그게 이제 얼마나 큰 범죄인지 왜 자각을 못할까? 근데 범죄 행위를 뻗듯이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는데 내버려 두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중단하게 하는 게 옳은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한다 편들어줬던 어른들 정광훈 씨 광신도들 그들의 책임도 큽니다. 어떻게 다 할 건지 모르겠어요. 송치 피의자 김웅민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왔어요. 이거는 이제 아주 사소한 것에 불과하고 앞으로 이제 큰 것들 더 엄청난 것들이 줄줄이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제 검찰로 넘어가고 재판까지 받아야 될 텐데 어떡하면 좋을까?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처벌하는 게 제 중심 관심사는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돼요. 그것도 여러 차례 했으니까 여러 차례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이 모든 것 치유해 줄 의향이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예전에 반기독교 세력하고 제가 오랫동안 논쟁을 벌였었어요. 영적 싸움을 싸웠었어요. 그때 진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손해와 피해를 많이 입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악성 댓글을 너무 많이 달았으니까 범죄잖아요.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랬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도 공지를 했었어요. 누구든지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됨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은 내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젊은 친구가 연락을 해왔어요. 본인이 사과하겠다고. 그리고 찾아왔어요. 근데 공개적으로 저를 모욕하고 인신 모독하는 글들을 많이 올렸으니까 네가 공개적으로 다음 아고라에다가 나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그 사과문을 두 차례 정도 올려라. 그랬더니 두 차례 정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제가 소송에서 제해줬어요. 공무원 시험을 그때 보는데 빨간 줄이 그어지면은 공무원 자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에 이제 겁을 먹어서 저를 찾아와서 용서를 구했던 거죠. 그 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쨌든 나머지 사람들은 법적으로 진행을 했고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제가 마음이 여려서 또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민사까지 가지 않았어요. 손해배상 치르지 않은 거죠. 근데 이번 사안 전광훈 씨 따르는 광신도들의 행태는요 너무 악해요. 너무 독해요. 너무 집요해요. 민사까지 다 물릴 겁니다. 윤영보 씨 민사로 걸린 거 아시죠? 저한테 6천만 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제가 그중에 일부 법정 소송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또 이제 이동호 회장님 하는 일 또 다른 법적인 일들 거기에는 이제 다 쓰게 될 거예요. 뭐 그걸로 제 개인적인 치부를 할 생각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어쨌든 윤영보 씨가 전태 지불해야 될 돈이 6천만 원이에요. 판결이 난 거예요. 근데 주소지 옮겨가면서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죠. 그래도 어쨌든 판결이 났기 때문에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까지 갈 겁니다.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소위 이제 금융치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한번 벌금 내고 말지 이런 생각을 쉽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그거 유익이 안 돼요. 반성도 안 해요. 회개도 안 해요. 그거는 본인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전광광신도들 조심하세요. 지금 이거 말고도 다른 사이트에다가 좀 엄청나게 올린 것들, 이메일로 지금 엄청나게 보낸 것들, 카톡으로 엄청나게 뿌려댔던 것들, 자료 다 수집이 되고 있어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까지 다 가게 될 겁니다. 윤용보시만 6천만 원 내고 말게 아니에요. 줄줄이 걸렸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저에게 기부를 해주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상처받을 일도 없고, 뭐 속상하고 맘 상할 일도 없어요. 이미 사실은 이제 기대감을 내려놨으니까요. 사람이 저럴 순 없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순 없다. 이런 생각이 가득하니까요. 그래도 또 불쌍해서 빠져나오기를, 좀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꿈틀꿈틀 일어나네요. 이 방송 보시는 신여 여러분들, 한국교회를 해치는 이 잘못된 세력, 흐름, 하나님 속에 속아내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정화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